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히 하려 하니. 아멘.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7장은 신구약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모으면서, 즉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즉 산은 예배되는 곳, 즉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면 바위나 신문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헬륨경 하나님이다. 네 고백에 머리서 온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아멘. 출기 25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어라. 유랑상 8장 13절에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가시는 곳이다. 아멘. 하박국 2장 20절에 바로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아멘. 너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할 때 말씀 앞에 잠잠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되 제자들이 나온다. 여기 제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주님 성전에 있는 이러면 교회를 오게 된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있을 것이며, 심령 내 영혼이 가난하다, 내 영혼이 살지 않으면 죽는다,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영혼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천국의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제지했을 때 하나님 나와 거리가 멀어지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오지 않거든요. 저주가 내게 고통과 저주가 오거든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위로하는 분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어봐. 되게 온유한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예 하고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멘. 국민이 이긴 사람은 국민의 역임을 받는다.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준 사람은 나도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는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이게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깨끗하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말씀을 볼 수 있다. 아멘. 높은 단계의 말씀까지도 다 볼 수 있다. 아멘. 합력의 한 점 복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목숨 바쳐서 합행한 것처럼 우리도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합행케 하고 교회와 성도를 합행케 하고 목사와 성도를 합행케 하고 행제와 행제관을 합행케 한 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아멘.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여기 어는 하나님이 준 우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주는데도 핍박하는 것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너희 선지자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 간단간단하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복을 준다, 이런 복을 준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자, 보고. 빛은 착한 행실이고 소금은 고르게 하는 말, 합행케 하는 말. 항상 합행케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머리 돌리라. 영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과 소금을 가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밟힌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안 하고 반대로 마귀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 네가 하는 행동으로 봐서 자녀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만드는데 그 자녀를 만드는 것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가 빛과 소금에 가려지 않고 날마다 원망을 행하고 너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너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옳은 행실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다. 버렸다는 증거 먹고 사람에게 밟힌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 만들었는데 우리가 소금의 말 합병케 하지 않고 비판과 판단을 정지하면 하는 게 버려. 그리고 사람의 밟혀.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알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가서 예 착한 척 하지 마라. 그건 거짓말지. 집안 사람에게, 집안도 그냥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빛과 소금이 가려야 된다. 여러분 남편이 알아줘야 되고, 여러분 부인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 형제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 부모가 알아줘야 된다. 또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먼저 여러분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 안 하면 여러분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는 천국과 지구로 갈라집니다. 이 땅에서는 축복과 저주로 바뀝니다. 이 말의 결과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반드시 합병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여러분은 착한 행동을 해야 된다. 왜? 이 땅과 축복과 저주로 나타나고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타난다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우리는 합병케 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7절 바로 율법이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서 가르친다? 율법을 가르친다. 뭐를 가르친다? 율법. 그래서 율법은 절대 피하지 않는다. 아멘. 8절부터 27장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는 동일한 말씀이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왜 예수를 고백한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라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라.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행하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다. 자,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인데 그 영생 얻는 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요한일서 3장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형제들이다. 그래서 교인끼리 사랑해야 돼.
다시 13장입니다. 1절부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예언, 방언, 지식은 다 죽으면 다 없어진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왜? 그 사랑한 사람이 천국 가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가기 때문이다.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은 눈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준 것은, 즉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랑의 가시리 항상 있게 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다. 이 땅의 모든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어.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줬다. 아멘. 그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된다. 세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만들 정도 하나님이요. 불순종한 사람이 아버지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예수 피의 능력이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자, 죽은 행실을 깨끗한 것은 세상 사람들 하는 행동에서 맞지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가 되고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아멘. 근데 예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을 사랑한 마음에서 사라지게 만든다. 세상에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딱 끊게 만든. 세상 끊는 힘을 하나님이 줬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볍다.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 아멘.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다시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로마서 2장 9절 섬긴다는 것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복음은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 세상 끊는 것도 하나님, 율법, 아버지 섬기는 법,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준 것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한다. 그러면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가 지키는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을 줬다. 그런데 그것을 잃은 건 내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구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소금이 무엇인가? 믿던 착한 행동이라는 것은 아는데 소금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합쳐져서 착한 행동이지, 행동과 착한 말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은 화목하는 것이다. 아멘. 화목하는 것이다. 예수는 화목케 하는 것이라. 근데 남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치고 내 영혼이 소생하던가요? 아니면 내 영혼이 파리에 죽어 들어가던가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을 아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돼.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아까 소금은 화목케 한다 했죠. 무엇으로? 말로서 화목케 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화목케 하는 자가 됐다. 말한 자가 됐다. 그래요. 여러분 화목케 하는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인데도 화목하지를 않아요.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목숨을 바쳐서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화목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화목하는 직책을 행해봤어?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얼마나 화목해봤어 이 말입니다. 하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는데 영광을 위하여 돌리는 게 무엇입니까? 화목해하면 영광을 돌리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보면 하나님 없지 않소? 안 믿는 것보다 더 욕심을 내고 안 믿는 것보다 더 사기치고 안 믿는 것보다 더 눈물 비판하고 판단하고 안 믿는 것보다 더 악하게 연기하고 하나님이 이야! 너 세상의 사람보다 더 법을 지키지 않구나. 세상 것들보다 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절대 그런 법이 없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 믿는 것이고 말씀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전능자가 부탁했다. 왜? 너는 나의 사신이기 때문이다. 나의 편지기 때문이다. 나의 향기가 때문이다. 네가 어떤 향기를 품에 따라서 내가 네가 어떤 편지를 쓰는에 따라서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는에 따라서 예수가 그렇게 똑같이 읽히지기 때문에 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계속해서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교회와 화목하고 목사와 화목하고 성도가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맞지요? 그리고 교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주의 종이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성도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20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러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안 하지 마라 하라는 겁니다. 헛되이 받지 하지 마라. 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을 때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합니까? 천국 갈 때 도와준다. 뭐 갈 때? 그래. 천국 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다.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아멘. 구원의 날에 아멘. 내가 너를 도왔다. 다시 그 구절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아멘. 자 지금부터 다시 하면 된다. 지금 다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으면 된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화목해지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화목해지죠. 맞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주면 화목해지죠. 그 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낮아지면 화목해지죠. 서로 대장하려고 하면 싸움입니다. 평생. 근데 네가 먼저 대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게. 그럼 화목이 되잖아. 자,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 말입니다. 화목하는 직책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하고도 끌어끼림이 없다. 아멘. 사회가 안 좋으면 화목하자고 하면 안 하지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끌어끼림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이 직책, 화목하는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아멘. 누구에게도 잘못된 것이, 끌림직한 것이 없어야 된다. 더 크게. 그래. 그리고 4절입니다. 오직,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뭐 한다? 스스로 낮아져야 된다. 아멘. 낮아지면, 여러분, 화목하는 직책에 해방을 받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하며 마음을 넓히라 하며 마음을 넓히라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 5장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빛은 고르게 하는 말을 합병하라. 빛은 착한 행실이다. 빛은 뭐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이것을 다른 말로 옳은 행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될 옳은 행실이다. 그것이 뭐냐? 바로 율법이다. 바로 율법은 사랑이다. 사랑은 말과 해로뿐만 아니고 형도로 하게 되고 물질로 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나의 구주 고백한 사람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누가 보면 10장 20 5절 다 됐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은 사랑이고 사랑은 영생하는 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에가 올라가서 즉 교회에 계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교회를 오게 만들고 교회에 되면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친다.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하는 법이다. 아멘. 그래서 영생하는 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영생하는 법이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같은 율법인데 약간 달라졌다. 내가 율법과 선조로 배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배로 그 완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뜻이죠. 같은 율법인데 완전했다는 것은 나하게 알았다, 보태게 알았다. 즉 브레티노, 브레레오 원으로 보게 되면 브레티노, 브레레오로 됐다. 이 말은
구약의 법, 영생하는 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약간 변형된 게 있다. 더하게 한 것이 있다면 뺀 것이 아니고 더하게 했다.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자, 이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영생 얻는 법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도로 더 완성하러 왔다. 아멘. 계속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자, 작은 것 하나라도 율법은 버리고. 다른 말로 계명이라 한다. 그러면 율법도 영성하는 법이면 계명도 영성하는 법이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지키라? 근데 구약도 계명을 지키고 율법적인 영생을 얻고 신약도 계명을 지키고 율법적인 영생을 얻는다. 그 영생을 얻는 법을 완전히 하러 왔다는 것은 더하게 하러 왔다. 자, 그러면 구약도 사람들이 예수를 고백하면, 고백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야, 너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의 사람 맞지요?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그래, 네가 계명을 알고 있잖아. 네가 영생 얻는 법은 계명을 알고 있다. 아멘. 누가 보면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네가 계명을 안다. 아멘. 네가 영생 얻는 법이 계명을 지키면 영생. 그래서 계명이 사라진 게 아니고 그 계명이 더 풀어들어 왔다. 아멘. 다하게로 왔다. 아멘.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고 다하게로 왔다. 아멘. 계명과 율법은 같다. 구약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신약도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동일한 말이다. 아멘. 자, 근데 구약의 천국하는 말씀과 신약의 천국하는 말씀이 계명과 율법인데 그것을 약간 다하게 하러 왔다. 이것을 다음 더 완전히 하러 왔다. 아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영생 얻는 법이 그대로 넘어오는데 바뀐 것만 기록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러면 그대로 넘어온다. 바뀐 것만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이다.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종은 어떤 종이냐?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종이 위대한 종이죠.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